경남에서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방재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료봉사단체들이 베트남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벌이면서 양국의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 지킴이로 국어학의 거목인 고 허웅 선생 추모 행사가 고향인 김해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가터도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데다 추모 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김해가 낳은 한글학자 고 허웅 선생을 기리려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직접 생가터 표지판을 세우고 외국인과 한글 문제를 푸는 한글날 기념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한글학을 대표하는 그런 분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운동을 학생 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걸 그걸 알고는 많은 자부심을 가지죠. 허웅 선생은 주시경 최연배를 잇는 대표적 국어학자로 30년 넘게 한글학회를 이끌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쓴 언어학개론과 국어 의문론 등은 대학마다 교재로 쓸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말은 그 나라의 어를 갖다가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보다 우리말답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갖다가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해시는 허웅 선생 추모 사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생가터는 다세대 주택이 차지해버렸고 선생을 기념하는 한글학당을 세우기로 한 자리는 주차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화복지시설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은 국가기념일로 인정받은 지 오래지만 한글운동의 앞장선 한글학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경남 지역에서도 한글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에서는 한글 그리고 공간이라는 주제로 조각가 이봉식 씨의 한글날 관련 조각 20여 점이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진주성에서는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최하는 한글날 큰 잔치 안녕 우리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정비산업단지 등 이 미래의 먹거리 항공산업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갈등이 풀리긴 했지만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불화에 경남의 항공중소기업들은 이런 중대사업들이 자칫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와 사천에 50만 제곱미터로 시작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 경제 유발 효과는 20조 원, 고용 창출도 5만 8천여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충북 청주 등과 경쟁 중인 항공정비 MRO 단지도 정부에 곧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곧 이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제 국토부의 몫이기 때문에. 경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이런 중대한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최근 사천시와 카이의 불화에 경남의 항공 중소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사천시와 카이가 업무 협의 중단과 본사 이전이라는 초강수까지도 중소기업들은 경영 차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사천시 간의 갈등으로 국가항공산단 및 주요 국책사업 등의 난관이 예상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갈등 모습이 자칫 정부의 국가산단이나 MRO 단지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 1963년 사천 공군기지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화로를 아시죠? 자주 국방과 항공기술 국산화의 꿈을 아는 이 부화로가 사천 우주 엑스포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하늘 위로 비상하는 작은 비행기. 지난 2011년 개량 복원된 국산 1호 비행기 부화로입니다.
부활호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사천 공군기지에서 만들어져 처음 날아올랐습니다. 기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천 대장이 남쪽에 있잖아요. 제일 남단이거든. 그러면 저쪽 부산 쪽하고 이제 이 목포 쪽 그쪽 바다가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호는 그 뒤 사라져 자취를 감췄다가 40여 년이 지난 2004년 대구의 경상공업고등학교의 창고에서 뼈대만 남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때 발견된 부활호를 토대로 경상남도와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와 경상대학교 등은 지난 2011년 개량 복원한 부활호를 제작했습니다. 폭 12.7m, 높이 3m, 크기는 같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비행기 외형은 소가죽 소재에서 알루미늄과 복합재로 바뀌었고 전자식 계기와 고효율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실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아 우리가 6.25 말기 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자체 기술로 이렇게 항공 발전을 해서 선배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자주국방과 항공기술 국산화를 꿈꾸며 날아올랐던 부활호. 우리 항공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으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방재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층 건물 꼭대기 가까이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에 갇힌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지만 높은 데다 뿌연 연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무인 항공기, 드론 두 대가 날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줍니다. 산 등상이라든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거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론을 띄워서 대응을 하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대학교가 개발한 이 드론은 50층 건물 높이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날아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드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방의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률은 35.9%로 전국 평균 60.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때문에 드론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들이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요구조자에게 줄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개발된 드론은 성능 점검을 마친 뒤 수개월 안에 실제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활발한 교류를 인해 우호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경남의 의료진이 베트남 오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건물뿐이던 병원에 베트남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접수대 앞으로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베트남 주민들이 만난 의료진은 다름 아닌 경남의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봉사를 해오고 있는 러브 위더스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 건강이 걱정되던 엄마는 진료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병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진의 방문을 환영하며 더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Người Việt Nam cũng có hy vọng mong muốn là sẽ được hợp tác với đoàn bác sĩ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để trao đổi kinh nghiệm về lĩnh vực y học. 나흘 동안 봉사단이 진료한 사람은 1,400명. 침묵에서 출발했던 의료 봉사 활동은 이제 정례화되고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조금의 도움을 계속 드리게 되면 아마 시간 지나면서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해외 의료 봉사가 과거 전쟁으로 얽힌 아픈 과거사를 보듬는 치유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창원지역 5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건의문에서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다른 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선거구 5개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정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 사업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최종 선정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창원시는 청원서에서 통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08만 시민들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선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가 검출된 함안군의 4개 마을에 비소 제거 장치가 설치됐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함안군의 4개 마을 소규모 상수도에서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이후 제거 장치를 설치한 결과 원수에서 검출되던 비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4개 마을에 소규모 상수도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 6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김해시 한림면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해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 교사 37살 김모 씨에 대해 해당 학교에 인사 조치를 요구해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김 씨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에게 1시간 동안 구제 불능, 전교 꼴찌 등의 폭언을 하고 체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